할렐루야, 순복음 미드교회 주일 서머리 예배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 마음 하나조차도 제대로 추스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둘러싸게 되고 때때로 실수하고 상처 입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90년 초여름에 무당인 엄마와 저는 엄청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은 날마다 반복되었습니다. 예수가 참신이라는 아들과 무당신이 참신이라고 우기는 엄마와의 싸움은 일체의 양보가 없는 혈전이었습니다. 싸우고 다투다가 신발이 오르기 시작하면 어머니는 무서운 괴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항하며 잡신을 물리치겠다고 혈기 아닌 객기까지 드러내며 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의 모습에서 영적으로 눌리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혈기를 부려서 객기를 부려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싸움에서 밀린 후에 어쩔 수 없이 울산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울산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큰 고모님과 함께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2차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엄마랑 싸우고 울산으로 내려온 그 밤에 인형처럼 옷을 입고 큰 고모방을 찾아온 것은 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을 기억해보니 완전한 가위 눌림이었습니다. 영적인 눌림에 계속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움직임도 할 수 없는 몸이 마치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귀신의 공격은 지속적으로 나의 정신세계와 영적세계를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극한적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나의 가슴 속에서 생전 들어도 보지 못한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나오는 소리는 물소리도 아니고 사람의 소리도 아닌 것이 처음 들어보는 신묘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내 몸을 감싸면서 들러붙어 괴롭히던 것들을 하나 둘씩 떼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잠잠히 이루어지는 일을 바라보며 스스로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이후로 귀신은 내게서 떨어져 나간 후 다시는 내게로 오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우리가 연약함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자주 넘어지고 우리에게 환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 상처입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은 그날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죄와 싸워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큰 고통을 당해서 기도도 되지 않고 힘들고 지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힘이 빠진 채로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절망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고 계신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꼭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보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 삶의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모든 문제를 성령과 동행함으로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실 때 우리의 삶에서 절망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실 뿐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연약하고 어그러지고 모나고 고집불통이고 교만하고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이 마음을 다시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 우리 마음을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이 너무나 힘들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자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강한 자아를 깨뜨리시려고 우리를 아주 강하게 연단하시는데 이 연단의 시간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엎드려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잘 견디는 것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저 잘 버텨야 합니다. 잘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의 때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듯이 이 고난의 겨울이 지나고 난 다음 따뜻한 은혜의 봄, 축복의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 철저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감사하지 못한 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 적당히 죄와 타협하며 살았던 죄를 다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뢸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도 내 뜻대로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고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나에게 좋은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일생 동안 우리와 동행하게 해주시고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도
궁극적으로는 다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꿈꾸는 소년이었던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중노동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주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또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갑니다. 죄 하나 짓지 않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세상말로 열불나서 화병에 온갖 병이 와서 빨리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축복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한평생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으로 알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힘과 용기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슬픔도 어떠한 문제도 견디고 싸워 승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